대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강 협회장은 돈봉투가 전달된 걸로 의심받는 세 갈래, 즉 현역 의원과 캠프 지역본부장, 캠프 상황실장으로 전달되는 모든 통로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핵심 인물입니다. 지금까지 검찰이 특정한 9,400만 원 중 8,000만 원이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의 지시를 받은 강 협회장이 지인을 통해 6천만 원을 마련해 돈봉투 20개를 만들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이후 윤 의원이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이를 실제로 전달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. 강 협회장은 비슷한 시기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대의원을 포섭하자는 취지로 지시하고 조택상 인천 정무부시장을 통해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습니다.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도 어제 함께 불러 조사했습니다. 대대적인 압수수색 나흘 만에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피의자 소환 조사도 시작되며 돈봉투 의혹 수사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.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모두 9명으로 송영길 전 대표 측 박모 보좌관과 조택상 전 인천 부시장도 조만간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.